16번과 18번 환자의 가족이 광양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여부 1차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들은 자가 격리되거나 준접촉자로 분류돼 모니터링이 진행 중입니다. 명승 115호로 지정된 강진 백운동 원림전시관이 건립됩니다. 내년 1월까지 건축공사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해 5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안전사고로 인부가 크게 다치는가 하면 음식물을 급하게 먹다가 호흡곤란이 온 환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중국에서만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는 퇴원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내외 현황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900여 명에 이릅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8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40명, 태국 32명 등 아시아 지역에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와 호주 등 다른 나라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망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만 908명이, 필리핀과 홍콩에서 한 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2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중국 산동성에 사는 한국인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4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의심 환자는 2,700여 명, 검사에서 1,90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8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모두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독 이후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 18번, 22번 환자의 가족이 광양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 전해 들으셨죠? 광양을 비롯한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시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감염 여부 1차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3차 최종 결과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사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우선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남편 A모 씨. 주중에는 광양 태인동에 있는 한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남 동북권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SNS상에서는 남편 A모 씨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확인되지 않은 이동동선 등이 올라오는 등 루머와 가짜뉴스가 여전히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 남편 A 씨에 대한 1차 감염 여부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자녀 등과 접촉했지만 A씨는 감염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최종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지금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남편분이 저도 정리돼서 이번 주 곧 나오지 않을까 2차, 3차가. 한 고비는 넘겼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2차, 3차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음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예방 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먼저 광양시는 다음 달 열 예정이었던 매화축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봄축제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입학과 개강을 2주가량 연기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 입학식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19명은 입국 즉시 별도의 돌봄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에 체온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든 방문객에 대한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공항과 엑스포역에 발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든 관광객에 대한 체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열 카메라를 여수공항과 열차역, 여수 엑스포역에 설치를 해서 매일 800만 16명을 투입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공항과 버스터미널, 열차역, 엑스포역, 열차 터미널 등 철근 소독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와 여수공항에 협회해서 이 개발을 편성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남편이 1차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자체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루머와 가짜뉴스는 여전히 확산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국내 감염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16번 환자와 18번 환자, 조선대병원에 있는 22번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폐 관련 질환이 있던 16번 환자는 최근까지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이 이어졌지만 전날부터 폐렴 증세가 거의 소실돼 경증 상태로 완화됐습니다. 18번 환자 역시 증상이 일부 발현되고 있지만 상태가 안정적이며 22번 환자도 기침과 오한, 발열 등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16번, 18번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후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이들은 모두 44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75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22번 환자 접촉자는 아내 한 명이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전날 추가 역학 조사를 통해 9명이 준접촉자로 분류돼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전남 지역에서는 72명이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16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가운데 전남에 주소지를 둔 68명에 대해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나주시가 가장 많으며 15개 시군 등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증상이 의심스럽다고 검역소가 통보한 3명에 대해 자가격리하고 있으며 22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부인도 함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설 연휴 중국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전남 거주자 18명과 괌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베트남 등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6명 등 24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역 장비를 확보해 시군 보건소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양시가 공중화장실 특별소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신체 접촉이 많은 공중화장실 세면대와 대소변기, 출입문 손잡이 등에 대한 특별소독제를 살포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대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공중질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담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주말이 피어서 뭐 식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뭐 눈을 비비거나 그럼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누로 세척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키므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남에서는 안전사고로 인부가 크게 다치는가 하면 음식물을 급하게 먹다가 호흡곤란이 온 환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광양에 있는 율촌 일반부들대입니다. 지난 8일 낮 3시쯤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배 안에서 용접을 하던 41살 남성 서모 씨가 H빔 철제 구조물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서 씨는 화물선 창고 수리를 의뢰받은 외부 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물에 갈림 신고로 일단 접수됐습니다. 업체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망 추정으로 그 확인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해경에 인계하고. 담양에선 60대 남성이 급하게 빵을 먹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식물 때문에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이 온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환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심장이 멎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 중에 섭취 후에 이렇게 뭐 기도 폐쇄나 심장지가 온 것 같은 것 같아요.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0일 새벽 3시 20분쯤 순천에선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방에 있던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목포에선 8일 밤 10시쯤 운행하던 택시에서 갑자기 불이 나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쏟았다고요? 운행 중에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목포 북항에선 9일 낮 5시쯤 선박 교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저체온증을 알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해상에서 낚싯배를 띄어 불법 낚시 행위를 한 남성 2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해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44살 A모 씨와 65살 B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구역 안에서 불법 낚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승 115호로 지정된 강진 백운동 원림 전시관이 건립됩니다. 강진구는 전시관 건립을 위해 토지 매입과 시설 결정, 실시 설계 용역 등 법적 이행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까지 건축공사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해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지상 1층, 지하 2층 구조로 백운동 원림의 조성 배경과 역사, 백운동의 조형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전시관을 상설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차 시음장과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완도 전통시장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구는 2020년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완도가 선정돼 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은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시장 대표 상품 개발과 홍보 등 특화 상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15도까지 올라 포근함까지 감돌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기의 흐름도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오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추위 걱정은 덜었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 전 미세먼지 상황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